자, 오늘은 13강 동사 파생 형용사입니다. 첫 번째 동사 파생 형용사인데 첫 번째로 VED 동사 ED 형용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파생 형용사 말 그대로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형용사다. 동사 파생 형용사 시작. 동사 파생 형용사. 동사 ED 형용사. 동사 ED 형용사. VED. VED. 네. 형용사는 명사 형태와 용모를 꾸며주는 말이죠. 명사를 동사에서 뽑아 쓰는 것처럼 형용사도 동사에서 뽑아서 쓸 수가 있다. 왜? 동사 중심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그 동사 뒤에다 ED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드는 것을 배우겠다. 형용사는 언제 쓰죠? 명사의 다시 명사의 앞뒤에서. 명사의 앞뒤에서. 명사의 상태를 묘사할 때 쓴다. 명사의 상태를 묘사할 때 쓴다. 이 형용사의 특징은 명사의 앞뒤에서 명사의 상태를 묘사할 때 쓰는 것이 되겠다. 해석은 어떻게 하냐? 다시 해진. 해진. 된. 된. 받은. 받은. 당한. 당한. 된이라는 것은 해진의 분량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해받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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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가 어떻게 해지거나 받거나 당하거나 되어지거나 할 때 쓴다. 보면 알겠습니다. 자, 불규칙 변화를 하나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 볼게요. write, write. wrote, wrote. Written. written, writing. writing. 이 동사의 소위 말해서 3단 변화, 현재, 과거, 과거 분사, 현재 분사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건 싹 다 무시하시고 이거는 현재 동사고 과거 동사 맞아요. 이거는 이제 썼다죠. write가 쓰다니까. 이건 뭐냔 말이야. 뭐 PP라고 말하는데 PP 쌍피 이게 아니라 이거는 과거분사 현재분사가 아니고 이거 과거분사 현재분사가 아니거든.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 어디 가서. 이거는 뭐냐면은 쓰여진이라는 형용사야. 쓰여진. 알겠어? 쓰고 있는이라는 얘도 형용사야.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이 형용사 형태는 ing. 이번에 우리 ed 형태를 배울 거야. 원래 이 위치에 규칙 변하면은 ED 형태가 오거든. 네. ED 형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건 불규칙 변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현재 쓰는 거 맞고 과거 쓰는 거 맞아. 그리고는 ED 형태 혹은 해지고 당하고 받는 다시 해진, 해진. 당한, 당한 받은, 받은 된, 된 이라는 느낌을 갖는 뭐다? 형용사다. 다시 형용사. 형용사. 응, 형용사다. 해바탕의 느낌을 받는 형용사. 알겠어? 자, 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보다 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이 한 시간만 잘 들어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VED 형용사. 언제 쓰나? 명사가 다시 해, 바탕. 해바탕일 때 해진, 받은, 당한. 뭔가 되어지는 느낌이야. 내가 자동으로,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치? 뭔가에 의하여 되어지는 느낌을 가질 때 쓰게 되겠다. 그럴 때 명사의 앞뒤에서 쓴다. 알겠습니까? 네. 이해돼? 네. Offensive vehicle. Offensive vehicle. Offensive vehicle. Offensive vehicle. 멋진 자동차지? 근데 이런 걸 표현하고 싶어. 파괴된, 해진, 당한, 받은이지. 네. 파괴당한이잖아. 파괴되어진이잖아. 네. 파괴받은이지. 예. 이해돼? 네. 지금 짜부라뜨렸잖아. 네. 이걸 표현하고 싶은 거야. 파괴당한. 네. 근데 형용사 destructive 해봐. destru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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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사용해가지고 파괴적인이거든. 네. 형용사가 있어. 파괴적인. 네. 그래서 a destructive vehicle. a destructive. Destructive. destructive vehicle. vehicle. 이건 탈 것이야, 탈 것. 그래서 이거를 파괴적인 자동차라고 해야 하나. 그러면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 거지. 파괴적인 자동차. 이게 아니란 말이야. 뭔가 막 파괴하고 있는 거거든. 그치? 이런 자동차가 되는 거야. Destructive vehicle 하면. 그치?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우린 이걸 말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은 우리는 destroy. 다 같이 destroy. destroy. 이해되지? 파괴하다라는 이 동사에서 형용사를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야. ED를 붙이는 형용사를 쓰는 거죠, 여기서. 네. 그래서 a destroyed vehicle. destroyed vehicle. destroyed. destroyed vehicle. vehicle. 동사에다 ED를 붙인다. 이게 규칙 변화할 때 그래.
규칙 변화할 때 ED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든다. 그래서 해지고 당하고 받는 느낌을 네. 쓸 때 이렇게 쓴다. 자기 스스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파괴당하고 어떤 차에 의해 부딪힘 받고 빗물에 의해 부식되어지는 등 된, 받은, 당한 수동적인 상황에 쓰여진 형용사는 기존의 동사 형태에다가 이드를 붙인다. PP가 아니라 형용사다. 알겠습니까? 네. 완전 이해됐어? 네. 자, 이제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ispatch. Dispatch. 파견하다야, 그치? 네. 그러면 파견되어진 군인들을 말하고 싶어? Dispatch the soldiers. Dispatch the soldiers. Dispatch the soldiers. Dispatch the soldiers. 느낌 들어오지? 네. 파괴되니야, 되어진. 네. Scare. Scare. 지금 VED 규칙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네. 해봤당. 네. ED만 붙이면 돼, 동사에다가. 겁먹은 소년 하면 어떻게 돼? A scared boy. A scared boy. A scared boy. A scared boy. 이해됐어요? 예. Pu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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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하다지. 네. 그런데 처벌 받으신 예수님이니까 punished야. Punished Jesus. Punished Jesus. Punished Jesus. Punished Jesus. Satisfy. Satisfy. 만족하고 있는 거잖아. Satisfy. Satisfy. 근데 만족한 결과야. Satisfied result. Satisfied result. Satisfied result. Satisfied result. 이해돼요? 예. 만족스러운 결과. 만족한 결과에서 ED를 붙인다. 네. Qual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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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을 얻다죠. Qualify. Qualify. 동사 다 외워야 됩니다. 네. 자격 조건을 갖춘 지원자에서 A qualified applicant. A qualified applicant. A qualified applicant. A qualified applicant. By. By. 자, 이제는 불규칙 변화예요. ED가 오지 않고 이건 싹 다 외워야 돼. 네. 그래서 동사 변화를 외우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ED 형태로 오는 것이 있고 규칙 변화 네. 그리고 불규칙으로 치기 마음대로 변하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싹 다 외운다. 구입되어진 신발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네. About shoe. About shoe. About shoe. About shoe. 구입되어진 신발 됐습니까? 네. About shoe. About shoe. 네, teach. Teach. 가르치다죠. 이 선생님이 얘한테 하는 게 teach예요. 네. Teach. 그러면 이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되어지고 받고 당하는 것은 taught라고 쓰는 거죠. Taught students. Taught students. 가르침 받은 학생들. 네. Taught students. Taught students. 들어옵니까? 네. 가르침 받고 있는 거죠. 이것을 과거 분사라고 말하면 안 돼요. 네. 완벽한 형용사입니다. 해진 당한 받은을 상황에 묘사하는 형용사다. 됐죠? 네. Move. Move. 자, 확장해서 꾸며줍시다. 완벽하게 옮겨진 건물 하면은 완벽하게라는 부사를 앞에다 쓸 수가 있겠죠. 네. 옮겨지니 moved야. Moved. 어? moved. moved. 그럼 형용사 앞에서 부사를 꾸며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그럼 a perfectly moved building. A perfectly moved building. 그렇지. 이 밑에다 트레일러를 이렇게 바퀴를 갖다 대고 완벽하게 옮기고 있는 거지. A perfectly moved building. A perfectly moved building. A perfectly moved building. A perfectly moved building. 느낌 들어와요? 예. Cor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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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하다예요. 네. 완전히 교정되어진 하니까 corrected 같죠? Corrected. Corrected. Attitude. Attitude. Corrected attitude. Corrected attitude. 완전히 교정되어진 태도. A totally 앞에 완전히를 붙일 수 있겠죠? A totally corrected attitude. A totally corrected attitude. A totally corrected attitude. A totally corrected attitude. 네. 자, respect. Respect. 존경하다죠. 네. 그럼 존경받는이니까 respected 이겠지? The very respected man. The very respected man. The very respected man. The very respected man. 그치? 한 유일한 사람이니까 더를 붙여야 되겠죠? 네. 모든 인류로부터 by all mankind by all mankind by all mankind by all mankind the very respected man by all mankind the very respected man by all mankind 좋았습니다. 이렇게 장방시 전치사 명사가 뒤로 갖다 붙일 수 있겠죠. 네. 뒤에서 또 꾸며 줄 수 있으니까 kill kill 죽이다죠. 예. 근데 죽임 받은이지 죽임 당한 죽임 되어진 네. 됐어요? 네. killed man killed man 근데 예수님을 표현하니까 the killed man 해야겠죠? 네. 잔인하게 붙어서 the cruelly killed man the cruelly
cruelly killed the cruelly killed man. The cruelly killed man. 십자가 위에서 장방시 붙을 수 있겠지? 네. On the cross. On the cross. At the cross. On the cross. 그렇지? On the cross, at the cross 할 수 있겠죠? 네. 십자가에서 하면 in the cross. In the cross. The cruelly killed man on the cross. The cruelly killed man on the cross. Cruelly. Cruelly. 자, 그래서 이 명사 하나를 가지고 앞에서 형용해지고 또 뒤에서 확장해질 수 있겠습니다. Exp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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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하다죠. 네. 명확하게 설명되어지니까 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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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y. Story. 이제 명확하게는 어떻게? Clearly. Clearly. The clearly explained, explained story. The clearly explained story. Explained story. Explained story. The clearly explained story. The clearly explained story. 이제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관하여. About Jesus. About Jesus. 이렇게 확장 뒤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 About Jesus. About Jesus. The clearly explained story about Jesus. The clearly explained. Explain the story. Explain the story about Jesus. The clearly explained the story about Jesus. The clearly explained the story about Jesus. 됐습니까? 네. 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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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이 사람들이라는 건 fix야, 그지? 고치고 있는 거야. 네. 근데 차 입장에서는 뭐야? 고쳐지니지. 네. Fix the car. Fix the car. Or fix the car. Or fix the car. 네, 빨리니까 quickly지. I'll quickly fix the car. I'll quickly fix the car. 차 입장에서 하는 거야. 네. 고침 받고 있잖아. 네, 네. 고침 당하고 있잖아. 네. 고침 되어지고 있잖아. 네. I'll quickly fix the car. I'll quickly fix the car. 누구에 의하여? By the engineers. By the engineers. 그렇지. 이렇게 누군가에 의하여 할 때는 by를 쓴다. 네. By the engineers. By the engineers. 명사 뒤에서도 형용이 가능합니다. 네. Jesus. Jesus. 우리 명사 뒤에서 형용 가능한 거 전 시간에 배웠지? 부활하시니까 resurrected에서 나와야 돼요. Resurrected. Resurrected. Jesus resurrected. Jesus resurrected. 누구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By the Holy Spirit. By the Holy Spirit. Jesus 뒤에서 resurrected by the Holy Spirit. Jesus resurrected by the Holy Spirit. 그래서 이렇게 ED 형태의 형용사가 뒤로 올 때는 전세 명사가 같이 따라오는 게 법칙이야. 그래서 명사하고 VED하고 전명을 같이 와. 알았어? 그래서 먼저 Jesus resurrected by the Holy Spirit 이렇게 하는 거야. 성령에 의하여 부활하시니. 이게 형용사야, 같이. 아, 같이. 이 V 이형태 오고 전명 오고. 아, 세트야? 네. 이게 같이 봐야 돼. ED 옆에 전치사 같이. 그렇지. ED 형태 형용사 오고 네. 그다음에 전치사 명사지, 전명. 네. 전명 구라고 그래. 전명 구가 같이 온다. 그 구라는 뭐 우리 안 썼으니까 쓰지 말자. 네. 전명 부사가 같이 온다. 네. Jesus. Jesus. Resurrected by the Holy Spirit. Resurrected by the Holy Spirit. 느낌 들어와? 네. Jesus. Jesus.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crucify에서 나왔어.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다야. Crucified.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힌. 됐어? 네. 우리 죄 때문에 for our sins. For our sins. Crucified for our sins. Jesus crucified for our sins.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이란 형용사야. 네. Crucified for our sins. Crucified for our sins. Jesus. Jesus crucified for our sins. Crucified for our sins. 들어오지? 네. A soldier. A soldier. 파견된 아까 배웠지? Dispatched. Dispatched. 어디로? To the world. To the world. 우리는 군인이지, 네. 그지? 우리는 이 세상으로 파견된 군인이야. 예수님으로부터. 알았어? 네. 이 세상은 그래서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지. 이곳에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는 곳이 아니라 훈련받는 곳이란 말이야.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작품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죄 많은 이 세상 속에 나를 파견하신 거야. 그렇지? 우리는 천국에 물론 들어가야지 장차. 네. 하지만 이 곳을 이 죄 많은 곳을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확장해 나가야 돼. 이 나라를. 군사니까 우리는 파견된 군인이니까 이곳에서 어둠의 영역에게 이 세상을 뺏길 것이 아니라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하는 곳으로 영역을 넓혀나가는 거야. 그게 복음 전도거든. 제자 삼는 거거든. 그게 세상을 하나님 나라. 그지. 세상 속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알았지? 네. 하늘 모든 자원을 공급받아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예수의 통치 영역으로 바꾸는 거지. 예수의 통치 영역. 그지?
내가 몸이 아파도 이렇게 네가 감기 걸렸잖아. 그래도 비실비실 몸은 될 수는 있어.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어야 돼. 살아 전사니까. 있어요. 살아 있어야 돼. 어? 살아 있네. 전투의 현장으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그지? 군인은 전투의 현장에서 맥없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A soldier dispatched to the war. soldier dispatched to the A world. soldier dispatched to the war. A soldier dispatched to the world. 됐어? Dispatched to the war. dispatched to the world. 이게 D랑 T랑 같이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dispatched to the war. dispatched to the world. Dispatched to the war. dispatched to the world. Dispatched to the war 이렇게 다 하지 않고 dispatched to the war. dispatched to the world. 오케이? A sinner. sinner. 구원받으니까 saved지. Saved. A sinner saved. A sinner saved.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니까 인하여 말미암아니까 by를 쓰면 되겠지. 근데 오직이니까 only by the Only by the grace of God. grace of God. A sinner saved. A sinner Only saved. by the grace of God. Only by the grace of the God. Okay. A heart. A heart. Peter met Jesus지. 예수님을 만났잖아, 피터가. 그래서 이게 부서진 거지, broken. Broken. Totally broken 하면 되겠지. A heart totally broken. A heart totally 요 앞에 broken. 형사 앞에 부사 확장할 수 있어. A heart totally broken. A heart totally broken. 이거는 산산이라는 into pieces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into pieces. Pieces into pieces. A heart totally broken into pieces. A heart broken into pieces. 그렇지. 산산이 부서진 마음이지. 왜 뭐라고 물어봤어? 예수님 물어봤잖아. Do you truly love me?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예수 그 대답을 잘 못했지. You know that I love you. 이렇게 했단 말이야. 당신이 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A heart broken into pieces. A heart broken into pieces. Holy city, New Jerusalem. Holy city, New Jerusalem.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지? 준비된, prepared. Prepared. prepare에서 나오겠지, 준비하다. prepared. Prepare. 아름다운 신부처럼 as를 써, as a beautiful bride. As a beautiful bride. Holy city, New Jerusalem, prepared as a beautiful bride. Holy City, New Jerusalem, prepared as a beautiful bride. 느낌 들어와? 명사 써주고, 뒤에 ED 형태 형사로 꾸며주면은 전체명사 같이 온다는 거. 그래서 같이 형사에 아름다운 신부처럼 준비된. 알겠어? Holy City, New Jerusalem. Holy City, New Jerusalem, Prepared as a beautiful bride. prepared as a beautiful bride. 오케이. 자, 이거는 아까 다한 거니까 볼 필요 없고. 자, 파견되어진 군인들. Dispatched Dispatched soldiers. soldiers. Dispatched soldiers. Dispatched soldiers. 겁먹은 소년. Scared. Scared boy. Scared boy. 어를 붙여야지. A scared boy. A scared boy. 처벌 받으신 예수님. Punished. Punished Jesus. Punished Jesus. Punished Jesus. Punished Jesus. Punished Jesus. 만족하다. 결과가 뭐야?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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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야? 만족한. Satisfied. Satisfied. 그지? Satisfied result. Satisfied result. 엄청 만족해하고 있잖아. 그지? Satisfied result. Satisfied result. 그거 같아. 거울아, 거울아. 아줌마. 그래서 qualified. Qualified. 자기 조건 갖춘이지. qualified. Qualified. 지원자니까 applicant. Applicant. A qualified applicant. A qualified A applicant. qualified applicant. A qualified applicant. 소리 내서 이렇게 해야 돼. 봐, 이게 불규칙이다 이제. about But. shoe. Should. about shoe. About about should. shoe. About should. 보면 이렇게 바로 나올 때까지 해야 돼. 너가 따로 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가르침 받은 학생들. teach는 뭐야? teaching taught지, taught. taught student. 학생들이니까 안 붙여. taught students. taught student. taught students. taught student. 자, 옮기다 move지? 근데 확장해서 꾸며준다는 얘기는 부사로 앞에서 확장해 줄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perfectly perfectly moved moved building. A building. perfectly moved building. a perfectly moved building. correct. correct. 교정하다니까 교정되어진 뭐야? collected. 그렇지. at
태도는 attitude. 완전히는 totally. 그렇지. A totally corrected attitude. A totally corrected attitude. A totally corrected attitude. A totally corrected attitude. 자, 존경하다 respect. Respect. 그러면 존경받은 respected. Respected. Man. Man. 그러면은 그 한 분이니까 더지. 네. The very respected man. A very respected man. 모든 인류부터 by all mankind. The very respected man by all mankind. The very respected man by all mankind. Mankind. 한 번 더 시작. The very respected man by all mankind. Okay. 자, 죽이다, kill. 죽임 당한, killed. Killed. 죽임 당한 사람, killed man. Killed man. 잔인하게, the cruelly killed man. The cruelly killed on man. The cross. On the cross. The cruelly killed man on the cross. The cruelly killed man on the cross. 자, 설명하다, explain. Explain. 설명되어진 이야기, explain this story. Explain this story. 명확하게, clearly. Clearly. The clearly explained it story. Clearly expanded, explained. Explained. Explained the story. Explained the story. The clearly explained the story. The clearly explained. 예수님에 관하여 about Jesus. About Jesus. The clearly explained the story about Jesus. The clearly explained story about Jesus. 그렇지. 자, 고쳐지니까 fixed car. Fixed car. Or quickly fixed car. Or quickly fixed car. By engineers. By engineers. By the engineers. By the engineers. Or quickly fixed car by the engineers. Or quickly fixed car by the engineers. Okay. 자, 뒤에서 꾸며줄 때는 ED 형태의 오, 그 다음에 전명이 온다고 했어. 같이 해볼까? Resurrected by the Holy Spirit. Resurrected by the Holy Spirit. Resurrected by the Holy Spirit. Resurrected. 먼저 명자 던져주고 Jesus. Jesus. Resurrected by the Holy Spirit. Resurrected by the Holy Spirit. Jesus. Jesus. Resurrected by the Holy Spirit. Resurrected by the Holy Spirit. 됐어? 네.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죄 때문에지. 네. 예수님 먼저 던져줘. Jesus. Jesus.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Crucified for our sins. Crucified for our sins. Crucified for our sins. Crucified for our sins. Jesus crucified for our sins. Jesus crucified for our sins. Okay. 자, soldier. A soldier. 세상으로 파견된. Dispatched to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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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oldier dispatched to the world. A soldier dispatched to the world. Okay. 자, 죄인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니지. 네. A sinner. Saved. Only by the grace of God. Only by the grace of God. Saved only by the grace of God. Saved only by the grace of God. 자, 던져주고 sinner. A sinner. Saved only by the grace of God. Saved only by the grace of God. 됐어? 네. 자, 산산이 부서지니야. 네. 완전히 totally broken into pieces. Totally broken into pieces. Our heart broken into pieces. Our heart totally broken into pieces.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Holy City, New Jerusalem. Holy City, New Jerusalem. 아름다운 신부처럼 준비된. 그러면은 prepared. Prepared. As a beautiful bride. As a beautiful bride. Prepared as a beautiful bride. Prepared as a beautiful bride. Holy City, New Jerusalem. Holy City, New Jerusalem. Prepared as a beautiful bride. Prepared as a beautiful bride. 완전히 들어왔어? 예.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습해서 네 거 만들어라.